오늘은 한국에서 오는 택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맛있는 한국 음식이 택배로 오면 정말 잔치집처럼 벌어진답니다. 아들이 이곳에서도 즐거운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조명이 환한 쇼핑몰에서 잘 즐겁게 그리지요. 고양이가 사료 통에서 사료를 먹는 모습을 정말 잘 그렸지요. 택배가 왔답니다. 택배는 언제나 즐거운 소식을 갖고 와서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지요. 오늘은 뉴질랜드 해운에서 택배가 왔어요. 뉴질랜드 해운이 온다는 것은 한국에서 즐거운 택배가 오는 것을 말해서 정말 좋답니다. 한가득 한국의 물건들을 싣고 왔네요. 배로 왔을 화물들이 잘 쌓여서 왔어요. 배로 2개월이나 3개월이가 걸리는 물건들입니다. 꼼꼼히 쌓아주셔서 그래도 파손되지 않고 잘 왔어요. 된장 고추장의 모습이 보이시죠? 언박싱을 해보겠어요. 정말 흥분이 되는 순간입니다. 김가루가 보이시죠? 이 나라에서는 김과 멸치 같은 굉장히 비싸답니다. 정겨운 한국 음식이네요. 멸치도 있고요. 소금도 있고요. 미역도 있네요. 당면도 있답니다. 정말 많이 먹는 김밥도 있어요. 김가루는 정말 금가루처럼 먹고 있어요. 현미녹차는 우리의 건강을 즐기지요. 아빠가 좋아하는 쌀국수가 많이 도착해서 아빠가 정말 좋아했어요. 이 나라는 쌀국수가 정말 비싸답니다. 이 나라에도 쌀국수가 있긴 하지만 한국식 쌀국수는 좀 더 특별하지요. 짜파게티도 왔어요. 된장도 왔네요. 된장은 정말 즐겁게 먹고 있답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보다 더 된장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저희 딸도 한국에서는 스파게티 같은 것을 많이 먹었는데 이곳에 오니 한국 음식을 더 많이 찾고 먹게 되더라고요. 반가운 택배차예요. 딸이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가끔 온답니다. 택배차가 도착했어요. 근데 이곳은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택배를 받기가 어려운 게 좀 있어요. 한국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정말 그리워지는 순간이랍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들이 오고 있어요. 언박싱을 해보겠어요. 이곳에서는 한국처럼 퀵 배달 이런 것은 없답니다. 택배를 하면 꾸준히 기다려 두 달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이곳에 오다 보니 기다리고 하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이것은 유튜브 하는 엄마를 위해 딸이 준 생일 선물이에요. 손목이 편해지는 마우스라고 하네요. 항공 택배로 왔기 때문에 좀 가격이 나갔어도 그래도 잘 쓰고 있답니다. 색깔이 파란색으로 참 예쁘게 되어 있었어요. 손목이 편하다고 해서 샀답니다. 택배 언박싱은 늘 즐겁지요. 딸이 핸드폰 보호대를 샀어요. 귀여운 유니콘 문양을 한 핸드폰 보호대네요. 오늘은 또 어떤 택배가 왔을까요? 귀여운 열쇠고리네요. 뉴질랜드는 섬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배나 아니면 항공편으로 수입이 되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조금 비싼 편이긴 합니다.